기본 개념 위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시니까 선생님의 피드백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논술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도 논술을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논술은 생각보다 누구에게나 다 평등한 전형이고 다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전형 같습니다.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게 유리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전년도 문제 같은 거를 꾸준히 학습하면서 그 학교의 문제 특성을 잘 아는 친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딱히 그런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글을 자주 써서 조금 수월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책 많이 읽고 글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면 조금 더 빠른 기간 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수시 6개를 쓸 때 학교들을 고르잖아요. 근데 학교마다 그 방법이 다른데 내가 논술을 보는 모든 학교에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도해 주시는 거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기본 개념 위주로 잘 설명해 주시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시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보게 되면서 미적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적어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학원과 다르게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내지 3시간에서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면은 크게 투자를 하지 않고도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어서 공부에 많은 지장이 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선생님의 피드백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논술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시와 수시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정시에 올인하기에는 수시라는 6개의 선택지가 더 있잖아요. 거기서 활용할 때 정시 공부를 하면서 논술 공부를 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연관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서 도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, 저는. 일단 수능이 최우선이고 논술이 2순위긴 한데 수능 수학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일단 키워야지 논술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능 수학을 열심히 하고 저는 버스 타면서 인강 들으면서 논술 공부를 해서 그렇게 짬짬이 논술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능 수학을 주로 하고 논술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동 시간에 인강 같은 걸 보면서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글의 핵심을 잡아내는 거에서 저는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논술 문제 나오는 지문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진짜 뭔 말이지? 어떻게 풀으라는 거지? 막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. 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라고 이런 문제를 내는지 싶지만 선생님한테 지문을 읽는 법도 터득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뭐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핵심을 뭔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학을 올린 다음에 시작하자고 담임쌤이랑 약속을 했었고 공부를 놓지 않고 논술 수업에 충실히 들은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글을 써도 충분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